오후장에 공략할 특징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제 오후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이 종목은 꼭 봐야 한다 할 종목이 있을까요? 저 예상하지 못하게 오늘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카카오 게임즈를 가지고 왔는데요. 카카오 게임즈. 네, 카카오 게임즈 역시 수급 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11월 달부터 시작된 매수세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. 게임주 자체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11월 들어서 거의 뭐 한 5영업일 빼놓고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겠고요. 예.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는 최근에 보여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히트작인 이제 오딘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장세고요. 지금은 조금 이제 안정세, 그 사실 상승세는 좀 이미 지났고 그를 통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이제 개발사인 라이온아트 스튜디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이에 대한 연결 실적도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실적보다 내년도 실적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또 최근에 지금은 좀 한풀 꺾였긴 했지만 NFT 관련된 이슈도 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카카오 게임즈 역시도 이제 NFT 플랫폼을 가지고 자회사의 NFT 플랫폼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 스토리에 대해서 사실 이런 기대감이 살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이 게임즈는 또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인데요. 또 이제 오딘이 올해는 이제 흥행을 했고 성공을 했는데 내년도에 출시될 이런 그 신작들 우마무스메 이름 어렵네요. 디스테라 뭐 이런 신작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추가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거다. 저는 이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회사가 레벨업을 한번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에 외국인 매수세가 여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오늘 이제 제가 추천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오늘장에서 외국인 기관 양매수 모두 붙어주고 있는 종목이고 5%대까지도 상승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게임주들은 보면 오늘장에서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NFT 메타버스에서 가장 좀 엮일 수 있는 게 게임과 콘텐츠 쪽이었잖아요. 근데 앞으로 좀 많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뭐 살짝 조정은 나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상승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다시 한번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? 사실은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라기보다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인 것 같고요.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은 지금은 실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점수를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10만 원 안으로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신규 유입도 괜찮다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좀 이렇게 목표 구간에 성장 설정할 수 있을까요? 목표가는 전고점 11만 6천 원을 넘어서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일단 12만 원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자체 2차 랠리가 시작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장에서 그래도 5% 상승력을 좀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94,800원 바로 들어가시기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. 약간의 눌림목이 나올 때 9만 원에서 94,000원 이 사이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. 카카오 게임즈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또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시간이 짧네요. 더 하셔도 됩니다. 조금 더 드릴까요? 다음 출연자분을 위해서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카카오 게임즈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